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뻣뻣하고 활동을 시작해야만 이것이 해소되는가요? 관절 통과 더불어 눈이 자주 아프고 설사 증상이 동반되진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신다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위에 흔하진 않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절에 염증이 발생하여 염증이 척추뼈에 침범하여서 결국은 척추마디가 서로 붙게 되면서 굳어지는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축성 척추관절염의 방사선학적 단계에 해당됩니다. 발병 원인이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염증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면역학적 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 증상과 관절 외 증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관절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증상이 염증성 요통으로 환자의 75% 이상이 척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무릎, 손목, 팔꿈치 등의 관절에서 말초 관절염이 나타나고 이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면서 단관절 혹은 소수관절염 형태를 보입니다. 게다가 골 부착 부위염도 생기는데 건과 인대가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발생하고 아킬레스건과 발바닥 근막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관절 외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것이 안구에 발생하는 포도막염이고 약 25%에서 발병합니다. 단측성의 전방 포도막염으로 말초 관절염을 동반한 경우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뒤이어서는 9%의 환자에서 건선이 동반되고, 이도 말초 관절이 관련된 경우가 더 흔하고 악화된 경우에 많이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인데, 크론병이나 염증성 대장염이 생기고, 7%의 환자에서 발병하고, 무증상의 위장관 염증도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진단 기준으로는 Modified New York Criteria를 사용하며, 임상적 기준 중에 한개 이상과 방사선학적 기준을 만족할 때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이 운동으로는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이 안 되는 경우, 둘째, 요추 운동의 제한으로 전후방 및 측방으로 제한되는 경우, 셋째, 흉부 팽창의 제한이 나이, 성으로 보정된 기준보다 감소되는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방사선학적으로는 양측성으로 그레이드 2 이상 또는 편측성으로 그레이드 3 이상의 천장골염이 진단되는 경우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증상과 염증 조절, 진행성 구조적 손상 예방 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약물 및 비약물 치료가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금연 교육, 운동, 물리치료, 재활치료, 환호 모임 등이 도움이 되고, 수술이 필요할 시에는 척추 교정술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NSAID를 우선 사용하고, 말초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설파살라진이나 MTX 같은 항류마티스 약제 혹은 국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도 효과 없는 경우는 생물학적 제제인 TNF 알파 저해제 그리고 인터루킨 17 저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NSAID나 DMARD 등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며, 항 TNF 알파 제제로는 골리부맙, 아달리무맙, 에타노셉트, 인플릭시맙 등이 있고, 항 인터루킨 17 제제로는 세쿠키누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생물학 제제로는 심퍼니를 들수 있으며, 이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투여 시첫 투여부터 효과가 발현되고 치료 효과 및 내약성은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퍼니 프리필드 시린지주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4주차부터 증상 개선을 보였으며, 투여군에서 60% 정도는 14주차 시점에서 ASAS 20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ASAS 20이란 네 가지 항목에서 최소한 20% 이상 호전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치료 반응 평가 지수입니다.
심포니2 여전에는 잠복결핵과 비형간염 검사를 시행하는데 결핵검진을 통해서 잠복결핵이나 활동성 결핵이 있으신 분은 미리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를 다 마친 뒤에 투여하기를 시작하고요. 비형간염의 경우에는 활성감염 환자의 경우에는 심포니2가 금기이고 보균자의 경우에는 치료 전에 유익성과 위협성을 고려해서 간염치료 전문의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으로 분류되는 강직성 척추염, 제대로 진단되고 제대로 치료된다면 충분히 호전을 보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약물치료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불편감이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 호전을 보이시길 권유드립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셨으면 하는 바람 가득합니다. 건강하십시오.